네, 오늘자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인데요.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난히 수요일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어제 내어준 이후로 추가로 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700선이 깨졌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나 무섭게 받아가는 우리 증시인데요. 지금 뭐 여전히 2% 내외로 밀리고 있는 구간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뭐 아예 손을 묶어두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더 많이 거래소 쪽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달러가 오른 영향도 크겠죠. 1,400원을 확실히 돌파하고 나서 더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안 그래도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진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강달러 현상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당분간 이 11월 동안은 좀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강달러 현상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증시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 자체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에 당장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뭔가 뚜렷한 이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동안은 좀 이런 부진한 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좀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이기에 따른 우려감이 더욱더 확산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도 어려운데 자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은 뭔가 특정 종목으로 스톨링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오르느냐 보면은 이 트럼프 관련주 말고는 딱히 움직여진 종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관련주 위주로만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에서 뭔가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라든지 뭔가 또 특별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당분간은 유지하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달러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강달러도 강달러지만 뭐 금리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자금 이탈 심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외국인 매도세도 얘기 드렸지만 미증시 쪽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다 수급이 가버리니까 우리 쪽에 시장에 돈이 정말 없어요.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또 돌파를 했는데 이러다가 또 10만 달러 돌파하는 거 금방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말까지 계속 될까요, 이재현 대표님? 당분간은 좀 이런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편리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고, 일단 뭐 플랫폼 쪽으로 워낙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투자의 매력도가 국내 증시가 좀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 거래대금 장 막판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과 비슷한 7조가 또한 비트코인 그 알트코인 중에 그쵸, 하나인, 네, 그게 똑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금에 대한 이탈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묻지마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도, 어쨌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대금도 현저히 부족하고 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해 보이고 많이 빠지다 보니 국내 증시가 지금 그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지금 드린 말씀이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간다던가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
드린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도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기회를 또 노리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이런 수급에 대해서 좀 수급을 그쪽이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자금이 움직이는 앞서 김진경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익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섹터 이야기하면서 더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지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이제는 또 8월에 기록했던 저점 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8월에 2386선이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2선이 저점이었는데 거의 지금 뭐 여기서 더 빠진다면 이거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 지금 지수가 빠져서 뭐 투자의 매력도가 없다라고도 하지만 투자의 매력도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하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 같고 사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뭐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예.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더욱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예. 점이죠. 그렇다면은 이 개인 자금도 현재로서는 또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는 뭐 쉽게 표현하면 좀 횡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관세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도 이 수출로 인해서 좀 먹고 사는 나라였다 보니까는 이 수출이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부분이 바로 관세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정권이 새롭게 좀 나오면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을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뭔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찾기보다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서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지수가 저점이라고 좀 판단이 될 때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 자체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관점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외국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매수세로 유입이 됐을 때,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수급을 보면서 확실히 수급 돌아서고 지수 돌아설 때 우리도 함께 좀 뭔가 포지션을 취해야겠지만 그것도 지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관세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게 대표적인 수출주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이쪽이 영 힘을 못 쓰니까 더 지수도 같이 밀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4년 반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오늘 장중에 5만 1천 원 찍었고요. 지금도 그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사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 건지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면 지수가 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재은 대표님 삼성전자 이제는 바닥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오늘 장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최근 이제 10월 28일, 29일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 그 이후에 또 스탠스를 매도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삼성전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HBM에 대한 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지금 중국 쪽에 지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쪽으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적인 부분들, 우려들 특히 트럼프 당선 관련돼서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 보조금 축소 여러 가지 아직까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 돌아오느냐를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의 움직임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게 신호가 분명히 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이어지는지 연속성을 그래도 적어도 그리고 물량 뭐 이런 부분들도 보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제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유입됐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 좀 센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뉴스가 시급한데 그나마 뭐 11월 중순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상승 촉매제가 못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시나리오를 살펴봐야겠죠. 김진경 본부장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도체 섹터 뭐 그래도 AI 반도체나 HBM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엔비디아가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은 이 실적으로 해서 과연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뭔가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이끌 수 있으면 촉매가 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많이 익숙해진 상황 입니다. 그러니까는 예. 뭔가 정말 특별히 놀랄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면은 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잖아. 이 정도는 나왔겠지. 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특별히 주가의 반등을 이끌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무리수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물론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바로 AI에 대해서 수요는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강세에 따른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는 이 엔비디아 실적만으로 가지고 반도체주를 지금 당장 기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자체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뭐 특정적인 이슈, 테마성 위주 이렇게 좀 특정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만 움직여지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만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촉매제가 되지 못하더라도 혹시나 재료 소멸 이런 느낌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네. 좀 제한적인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뭐 크게 오른다라기보다도 네, 크게 네. 빠진다라기보다도 아, 뭔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네. 잡기는 아직은 좀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 좀 애매할 것 같네요. 뭔가 그렇죠. 느낌이.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가 반등을 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반등한다면 어떤 섹터가 제일 강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재은 대표님 그래도 뭐 AI 반도체 HBM 이런 게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IT 투톱 대장주가 치고 올라갈지 그 밖에 뭐 다른 테마가 있을지 반도체 안에서 어떤 쪽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하이닉스가 가장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 혼자 네, 네. 뭐 테마로 사실 분류를 지금 하기에는 네.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좀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쪽 그리고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고려안도 유증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스페타시스가 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굉장히 좀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실적이 그래도 선방해주는 기업들 그리고 저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상승을 좀 이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들 위주로의 흐름 일단 이 부분 좀 기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쪽으로의 조금은 집중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까지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캐픽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게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는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인물이다 보니 네. 오히려 캐펙스 투자와 함께 그 시너지가 수익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렇게 된다 보면 엔비디아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더욱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초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종목으로 보자 SK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머스크 대단하네요. 뭐 킹메이커 역할을 확실히 하고 나서 이제는 트럼프가 이끌게 되는 차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효과에 올라가는 섹터들도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건지 로봇 쪽이 상당히 강한 시세,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머스크 트레이드에 있어서 추가 상승 동력이 되는 뉴스인지 체크해 봐야겠죠. 김진경 본부장 님,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수급 많이 쏠렸고 오늘은 머스크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 뭐 올라가고 있는데 드디어 머스크가 공직에 발탁이 됐어요. 네. 그러면 더욱더 관련 섹터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 아니면 머스크 관련주로만 네.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의 경우는 당분간은 더욱더 주목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존재감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의 경우는 조금 더 주가에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산업들 자체가 미래를 위한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이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 관련주로까지도 함께 묶여지면서 더욱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장 자체에 안 그래도 자금이 부족한데 이 적은 자금이 또 이렇게 머스크 관련주로도 관심 쏠리다 보니까는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는 물론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먼저 살펴보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해서 그런 건지 섹터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은 또 로봇이 엄청 잘 가고 자율주행은 그동안 좀 가다가 오늘은 일부 종목 뭐 정도만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내려가고 우주항공은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뭔가 빨리빨리 우리가 섹터 안에서 좀 손바뀜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건가요? 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좀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또 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쪽인데, 결국에는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이라든지 상업화에 대한 시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쪽의 시장은 2차 전지보다는 더욱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쪽이 그동안 좀 막혀있던 규제적인 부분들이 탈피가 됐을 때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기대하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왔을 때는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특히나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장에서는 이게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지속되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는 그래서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테마성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 좀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상업화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다만 앞으로의 이런 규제 완화 그리고 상업화에 대한 속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거론이 직접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전하다 보니 또 그러한 일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게 과연 테마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산업이 성장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게
조금 빨리 드러날 수 있는 쪽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판별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여쭤봤었고요. 2차전지 관련 섹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머스크 분명히 잘 나가는데 오늘 뭐 로봇은 가지만 2차전지는 못 갑니다. 머스크보다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더 크게 받아가는 것인지 머스크의 테슬라인데 뭔가 느낌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테슬라로 인해서 2차전지가 오늘 내려가는 것인지 2차전지가 최근에 확실히 옥석가리기 해야 되는 섹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2차전지주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이 최근에 많이 확산이 되었었죠. 근데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우려감보다도 새롭게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트럼프에 대한 이 재집권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전기차 관련 산업을 완전히 포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라든지 어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축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면 폐지를 하건다든지 아예 산업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기술 핵심이 바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요도가 여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머스크의 존재가 이제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그동안 우려감이 많이 담아졌다면은 이제는 머스크의 활약이 더욱더 돋보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존재가 바로 2차 전지주의 반등의 실머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머스크 잘 나가도 그 효과 못 받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머스크 존재감도 2차 전지 반등의 실마리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작 법인의 투자 규모를 더 늘린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 시간외 거래에서 9%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 좀 작은 규모긴 한데 몇 개가 부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재현 대표님, 이런 이슈는 좀 관련주에게 있어서 단기 모멘텀일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이슈가 될까요?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리비안도 시간에 굉장히 잘 움직이긴 했는데 예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 시장이 지금은 워낙 다른 섹터와 다른 테마와 종목들이 안 가다 보니까 또 신규로 나온 이쪽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금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갔다가 살짝 풀리기도 했다가 하는데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 4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지금 에코캣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16억으로 굉장히 정말 소형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게 이 이슈가 시장에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물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연속한 흐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닥권에 있는 낙폭과대주들 주도 섹터로 수급이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은 좀 이 재료의 크기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모두 이렇게 상한가를 두 종목이 가는 게 맞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약할 수도 있고 변동성도 수반할 수 있는 굉장히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 섹터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시장 자체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뉴스 하나 터지면 작은 종목들 크게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차원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계속 우려 됐었는데 5만 1000원이라는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갑니다.
5만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마감까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꾸준히 저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볼 텐데요.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를 달렸었던 섹터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확실히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되면서 좀 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차익 매물 나오는 것인지 어제 우크라 재건 쪽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우주항공도 강했었고 뭐 조선이나 전력 설비까지 다 같이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뭐 여기서 잠깐 멈춰도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일단 관련주들을 살펴본다면은 그동안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는 좀 모습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선 자체가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주 안에서도 물론 지금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 있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주 안에서 다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관련주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경우는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슈라든지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뭔가 추가적인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순환매도 워낙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신다라기보다도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돼도 잘 가고 사실 뭐 미국 대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공통수혜 섹터로 엮였던 제약 바이오입니다. 분명히 뭐 잘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선 끝나고 나서 좀 못 가더라고요. 제약바이오주 오늘도 대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왜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CDMO 생산시설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율 경쟁을 시키다 보면은 결국엔 빅파마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그렇다 보면은 기술 이전 R&D 이런 거에 대한 딜레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거론이 되긴 했는데 지금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앞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뭐 아니기를 바라긴 하지만 코인 시장이라든가 네.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이동하기 위한 자금의 이탈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가파른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기에도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자리가 워낙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매수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이 많이 좀 따라붙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굉장히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한 6% 정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2%대로 말아올리는 그런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살짝 쉴 때 펩트론이 그 뒤를 받침을 해줬고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예. 시세는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들이 나고 있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도 아쉽지만 그런 현상들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말씀해주신 알테오젠 펩트론 같은 경우 고점 찍고 나서 조금 쉬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거기다 자금 이탈의 영향도 좀 받고 있다.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엔터 이야기 해볼게요. 요즘 YG는 계속 좋은 뉴스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로제 아파트에 이어서 이번엔 베이비몬스터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YG 플러스 지금 윗꼬리 좀 길게 달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오늘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DOU가 좀 더 치고 올라왔네요. 자, 일단 김진경 본부장님, YG 플러스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엔터주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업종 특성상으로 봤을 때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여지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차익시험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시면서 순저가 짧게 잡고 단기 트렌드 관점으로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신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계속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워낙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능하시는 분들만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엔터주들의 경우 우리가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주요 엔터사들이 이 아티스트들의 공백을 좀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엔터주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뭔가 크게 이평선을 좀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엔터주만 현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 자체도 뭔가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변동성 자체가 심한 장인 만큼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좀 흐름 이용해서 대응하자 얘기 주셨고 하이브도 궁금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BTS 완전체 내년에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호재잖아요. 하이브 그러면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BTS가 그동안 5년 정도 월드투어가 없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동안 못했던 그 2연 수요를 감안을 했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엄청난 결과값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BTS 멤버들은 혼자 솔로 앨범을 냈을 때도 그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예상 매출액이 1.2조 원 내외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상도 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BTS를 비롯해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그동안 불확실성적인 부분들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휴먼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기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뭐 급하게 보시진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관심권에 두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그래도 제일 좀 없는 자유로운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하이브는 BT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버스의 유료 수익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열어두고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 전반적으로 좀 가능성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희 오늘 이야기하는 동안 저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점의 기록. 5만 5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이 밀릴까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4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일단 끝까지 저희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